들어! 숨 불어! 이경식이다! 빨리 움직여! 빨리! 빨리 숨 불어! 앞에! 빨리! 가방 이제 없었습니다. 이걸로 저부터 처리해. 감사합니다. 빨리 움직여! 빨리! 돼서! 야, 돼서! 사료 있는 여기로 와! 집합한다! 집합! 七号地狱有敌人聚集，炮火即袭。调整射向，瞄准七号地狱。一号，二号，三号，爆！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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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십니까? 소대장님! 까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된 거야? 흩어진 병사들을 전부 여기로 와서 집합해! 흩어진 병사들을 전부 여기로 와서 집합해! 누가 우리를 여기로 집합하라고 한 거야? 몰라. 나도 집합하라는 소리를 듣고 왔어.
날 묶어. 니들아 날 죽여. 샤이거 날 쏴. 너네들로 날 쏘라고. 날 죽이라고. 난 매트 짓처럼 매달리기 싫어. 쏴. 어디 한번 나와봐! 나와라! 真是不想活呀！ 이 겁쟁이들아! 숨어 있지 말고! 야! 야 이 새끼들아!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봐라! 새끼들아! 그만 쏴! 그만 나무 가지 말고! 얼른 대장님에게 건사 들려. 대장님이 널 구해준 거야. 됐고! 망나가지 마. 내 말 잘 들어. 빈도산으로 우리가 왔던 게 기억하나? 기억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이대로 떨어진 곳에서 집합 시켜. 가는 길에 아군을 만나면 같이 그곳으로 이동해. 네. 군과 만나면 부사장님을 면회이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봤나? 못 봤습니다. 조심하고 지금 바로 출발해. 네. 야 따라와. 그 새끼들. 一组一组， 高队那边有什么动静？ 我是一组，我是一组， 高队没有动作。 好，继续监视，通话完毕。太好了，再有半个小时，这股李伟军就能被我们消灭的差不多了。哎，啊，你着急吗？有没有心理特别痒？对呀，你得控制好自己。부준대장님께서 저쪽에서 대우를 지시키고 계신다. 나보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오자마자 너와 마주쳤어. 여기서 머지않은 곳에 있으니 너 혼자 가봐. 난 가서 사람들을 찾아봐야 돼. 동대장님 가지 마세요. 중공군이 유령차나 아무런 기초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저 눈에 명이 주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들고 부도 멈췄습니다. 알았어. 일단 부준 대장님 만들러 가자. 네. 네. 老妹， 야 이 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 종회 빨리 생각시켜. 엎드려. 종회
이쪽으로! 나 백정호다! 백정호. 백정호. 요스다. 我们去看看他在哪儿，干掉他。 在咱们右边。 二号地狱有聚集，两发齐射，放！哎西，你爬不开的狗蛋儿！ 대대장님, 아군님이다. 쓰지 마십시오. 보사타전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 어디야? 안 돼. 네. 这家伙居然丢下被炸的部队自己跑了，你说他能跑哪里去？要是猎手在就好了，他准跑不了。咱们就在附近搜一搜吧，说不定能找到他。好，反正咱们的任务已经超额完成了。嗯，这边走。 我是梁队，请讲。高队正在扬鞭拖子，乌龟也苏醒了。规模和上次报告的一样，预计40分钟之后到站。收到，还有其他的情况吗？没有了，高队离开我们再报告。明白，通话完毕。 부사님, 좋았습니다. 그래, 마침 잘한대. 지금 이 상황을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아, 그리고 남쪽 기숙에 있는 미군에게는 내가 이미 지원 요청해놨네. 많은 결정하셨습니다. 미군이 공격을 개시해야만 중국군이 민둥산 고지로 돌아갈 겁니다. 이대로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건가? 우리 부대가 하나둘씩 격파당하고 있어. 적의 정찰 부대를 만만히 봐서는 안 돼. 당연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남쪽의 주둔에 있는 미군이 공격하는데 적어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숲속에 있는 우리 군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적의 정찰병들은 곳곳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모이면 포격하고 우리가 흩어지면 정찰병들이 습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체되어있는 한 시간 동안 닥석의 중대가 모두 전멸하고 몇명 안 남을 겁니다.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흩어진 매복병을 성대 안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대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부대가 모이면 폭격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원래는 조건의 포진지를 찾아서 없애려고 했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는 놈들은 60mm 박격 버세대를 사용했습니다. 적의 사정 거리는 800m 정도입니다. 그러니 부대 2km 밖으로 신속히 철수한 다음 군을 재정비한다면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대에 추격할 가능성은? 산나라 미군이 공격을 시작한다면 그럴 겨를이 없을 겁니다. 좋아, 자네 말대로 하지. 오중현. 네, 각 부대에 연락해서 우리가 돌아왔던 길로 2km 지점에 집결시킨다. 그리고 빠릿빠릿한 병사 몇 명 차출해서 흩어진 병사들 찾아서 그쪽으로 집결시켜. 네, 우리도 출발하지. 잠시 대기하십시오. 왜 그러나? 우리도 빨리 이동해서 재정비해야 하지 않겠나? 여기 아직 적의 정찰병들한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의 안전을 위해 미군이 공격을 시작하고 놈들이 민둥산 고지로 돌아가고 나서 그때 철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전형과 먼저 가서 부대 재정비하겠습니다. 아니야, 오중룡만으로 충분하니까 오중룡 먼저 보내지. 자네 잠시 남아있다가 나와 같이 철수한다.
여기 있는 무선 장비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오준영. 네. 전에 먼저 출발하게. 네. 여기마저 전해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连长，韩局长，来得真及时啊！我估摸着你这里该有事儿了，就把步话机留给火力排长赶过来了。怎么样？你那边战果还行吗？详细的统计做不到，我估算光是炮兵就干掉敌人，至少得有一个连。侦察兵那边能联系上的也都说是超高完成任务，那要这样的话，我估计这股敌人最多也就剩两个半连就不错了。很好，山下的美军呢也开始行动了，有四辆坦克。 两个连的步兵，你们准备好迫击炮，掩护山下的反坦克小组，炮弹省着点打。明白。还有一个重要情况向你报告。快说。几个观察哨都观察到了，散布在山林里的敌人都拼命的向来时的路撤退，他们跑得很快。我让人抓了两个回来审讯，说是接到命令，让所有山后的敌人都撤到两公里以外去集结。消息可靠吗？可靠，我让他们把两个人分开来审讯呢，说法都一致。 那太好了呀！这又给了我们一个时间差，原本想着我们会腹背受敌，所以呢，只是让反坦克小组去进攻他们的坦克。侦察连的主力还是要留在主峰做防御。现在我们可以大胆的演绎出空城计。这样，你带着一排、二排还有火力排的重机枪和迫击炮，立刻下山，把一排、二排呢就埋伏在山南路，美军进攻的集结地附近，趁敌人未下车，还没有组织好战斗队形，突袭他们。 重机枪和迫击炮呢，就布置在山脚下，准备接应一排、二排返回，明白了吗？明白。那三排呢？三排怎么部署？三排回来了吗？再回来路上还带回来了钢脚货的迫击炮，还有不少炮弹。那就更好了呀！把三排就留在主峰的后方，防御李伟军。主峰呢？主峰上就没人了。谁说的呀？我跟张志成上去啊，观战指挥。不是你这，我再给你把扇子，你就真成了诸葛亮。 不行啊，太危险！这样我还是把赵大壮和张扬给你留下。哎，留。那算了，不跟你计较了。诸葛亮空城里头还有2000兵马呢。电台那边呢？安全吗？安全着呢，他们隐蔽得很好，而且那个地方信号也不错。我告诉他们，只要安全，没有命令就待在那儿别动。我马上用拨话机联系电台，把这个情况报告给师指，顺便问一下汪营他们那边有没有消息。 开始行动，2分钟之后打信号弹，集结部队。是，队长，给。电台，电台，我是梁队，收到请回话。这家伙是溜得真快，一眨眼人影都没了。那边树林茂密，能藏人，我们要不要过去看看？ 行，这家伙本事大得很，咱们交替前行，互相掩护。好。军工대명이이쪽으로오고있습니다지금발포하지 말고 저들이 들어오게 기다려다가. 네, 네. 장관님, 준비해. 너희들 부사장님을 지킨다. 만약 다크반 상원이 온다면 앞뒤 상황 보지 말고 무조건 발포한다. 알겠나? 네. 군이 원래 벗습니다.
변성호 불어. 경계를 해제한다. 철수해. 빨리 가자. 부사장님. 이 신호탄은 놈들의 민동산 거지를 다시 점령하기 위한 집합 신호원인 것 같습니다. 미군에게 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나이리까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놈들의 반응이 적발하구만. 저 놈들은 전부 전차병입니다. 분명히 사전에 미군 주둔지를 정찰을 했을 겁니다. 우리 부대 손실이 너무 크다. 자네 말대로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나의 큰 실수야. 아닙니다. 부사님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우리 변혁이 가는 거 알고 전면저 대신 이렇게 어려운 수법을 쓸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도관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 함께 죽는 남들라도 미군과 앞뒤로 협공만 한다면 놈들을 섬멸하고 민동산 점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자네 말해 봐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민동산 거지를 점령하는 거다. 반드시 고지를 점령한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놈들을 섬멸하고 민동산 점령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부대 재정비한 후에 따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비록 대가가 크지만 반드시 승부할 수 있습니다. 좋아. 이번엔 꼭 자네 의견을 존중하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적들이 고지를 철수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잔류 부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급할 거 없어.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출발한다. 적의 주력이 2연대와 3연대를 상대할 테니 이곳까지 신경 쓰지 못할 거야. 又少了一个班，排长，追吗？不追了。走。红旅排长，到。你带白旗炮还有重机枪留下，准备掩护我们撤退。是，一排二排，跟我跑步前进，进入伏击地域。准备，拿迫击炮，准备。 连长，连长，你通知我们来了，带我过去。是。连长，你们怎么来了？梁队长给咱们的任务加码了，不但要干掉敌人的坦克，还要把敌人的步兵打得一时半会没有能力进攻。坦克交给我们，三辆坦克，两次射击，全面。好，说到做到，保证完成任务。一排二排，有。抓紧时间把个人掩体作伪装，方便敌人的火力侦察。是。 带我去前面看看，迅速发掩体。队长，山下有敌人来了。 地点也准，你看，敌人开进了咱们预想的集结地点了。完了，是不是敌人发现连长他们了？
连长，敌人是不是发现我们了？别紧张，这几个家伙送上门来是好事。骚人，注意隐蔽，敌人很可能有火力战将。Fire！火箭同伴，干掉这几个家伙！开炮！Stop! Girl, down! Get the man moving! Go, go, go! 打！队长，一组呼叫。我是梁队，请讲。高队，一个三队规模，正在扬鞭吐子，还拖着四个大烟头。收到，继续监视，通话完毕。张志成，有信号枪，绿色信号弹。是。队长，抓紧时间修筑工事。是是，快快跟我走，来跟我来。班长，我回来了。哎，队长，正头疼。接下来这仗该怎么打呀？刚才您那一仗打得非常漂亮，伤亡情况怎么样？牺牲六人，受伤九人。
他们都是百里挑一的战士。用侦察兵来打正规战，这要不是情况特殊，我是真舍不得。可是你也是对的，幸亏是我们侦察连，要是普通连队，突围岭这两场战斗恐怕也不会这么顺利。前面两场战斗是挺顺利的，但是接下来是真正考验我们的时候了。美军已经调集了一个营的兵力开过来，还带了四门榴弹炮。后面的李伟军呢，应该也快集结好了，前后夹击，腹背受敌。我实在是想不到什么办法，可以再打一场以少胜多的战斗了。没事儿，没办法，咱们就硬扛呗。现在最大的问题啊是防炮击，因为我们后面也有敌人。前面美军炮击我们的时候，我们没有办法躲到反斜面去。抓紧时间，修好工事，要保证每一个战士都有安全坚固的防炮洞可以躲避。另外配置好火力，要确保前后方都能够得到火力派及时的火力支援。好，我马上安排检查。队长，营长，哎，后面队伍都累垮了，要不要休息五分钟？还有多远？大约还有一个小时的路程。可以放慢速度，但是不能停。早到一分钟，不知道能挽救多少战友的生命。侦察连只有一个连，可是在他们身后有李伟军的五个连，面前还有美军的一个团。好，我让大家再坚持一下。同志们，跟上，可以放慢脚步，但不要停。적대를섬멸하려면지금으로선이방법이최선입니다그방법은치러야할대가가너무크다부사장님도놈들의전력을보지않으셨습니까이렇게하지않으면더큰손실입을뿐만아니라민둥산도점령하지못할겁니다그정도까지는아니야미군이곧공격을개시할거고그때우린미군과협공해서고지를점령하면된다오중령네오중령지금모인부대를두개준대로재정비할수있습니다아직흩어진병사들이남아있어더는지체할시간없어빨리준비좀시켜예알겠습니다나조케이스미군지휘관의정보입니다왜그러십니까공격을위해집결했던미군부대가적의습격에의해전차4대와한개중대가격파당했네적공격을시도도하기전에끝이났어그럼미군의다음행보는어떻게한답니까재공격을위해105mm 곡사포부대4대와한개대대가집결중이다미군측에서이번협공을꼭성공시켜고지를점령하자고한다이번공격은우리가민둥산에대한처음이자마지막공격이될수있습니다그게무슨소리야놈들의지방부대가곧도착할겁니다이번기회에반드시성공해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손실의문제가아니라전군이전멸될거고민둥산도뺏길겁니다이런상황에서도제의견을수렴하지않을겁니까자네생각이효과적이긴해자네계획은동의하지만난자네가부대를이끌고선두에서는건용납할수없네반드시동의를하셔야합니다저때문에다른사람을위험에빠지게할수없습니다첫번째공격은제가직접지휘하겠습니다백중령자네는대한민국육군중내가본사람중에제일훌륭한인재네
Gentlemen, here's the plan. We start the assault 10 minutes into shelling. Echo Company. You start taking forward, taking ground here, 300 yards from the main peak. Foxtrot, you follow Echo, 200 yards behind. Golf Company, you stay in put as a reserve. As soon as the shelling is over, Echo Company, you continue assaulting this direction, taking grounds, creating illusions for the enemy. We're gonna make them believe that we're about to launch a heavy assault on their positions. That's diversion. 5 minutes later, you should be able to reach this position, 200 yards from the main peak. That's when we launch the second shelling. And then take cover here. Set up mortars and heavy machine guns. After 5 minutes of shelling, Echo Company, you provide the cover fire as we start moving and charging forward with the reinforced Korean army coming from behind the hill. And Foxtrot, you keep marching forward, okay? But stay vigilant. Understood? Yes, sir! Dismissed. 새로 재점해야 1조 내는 선발 부대로 나를 따라 첫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2조 내는 후발 부대로 어중류의 지휘하에 건프사단님의 면허에 따라 두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나와 함께 선발 부대로 나갈 병사들에게 묻겠다. 죽음이 두렵나? 두렵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두렵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두렵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소용은 없다.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만 아니라 치욕이다! 선발부대에겐 두 가지 선택이다. 첫째, 죽음 불사하고 적을 물리쳐 지지를 되찾는 것이다. 둘째, 두려움에 떨다가 적에게 개죽음 당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이 무엇인가? 경고하겠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지지를 되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죽음 두렵나?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좋다. 바로 출발한다. 일조대, 따라와! 把手里的活停一下。 新的战斗马上就要开始了，大家都知道，这场战役是为了能够早日实现和平的关键一战。打好了，就有可能是朝鲜实现和平的最后一战。而我们面临的这场战斗，是这场关键战役当中的关键战斗。只要我们牢牢地守住邱英岭， 敌人就不得不牢牢实实地签署停战协议，把和平还给中朝人民还有世界人民。我们都是经历过战争洗礼的军人，最知道战争带来的残酷和苦难。我们经历过战争中的饥饿和寒冷，我们亲历过战友牺牲在自己的怀里，我们目睹过朝鲜的百姓 失去自己的土地、房屋和亲人，所有这些，让我们比任何人都更加痛恨战争，痛恨战争带来的一切。可是为什么？我们又是这场战争当中最主动、最积极、最机智、最勇敢、最不怕流血牺牲的人。为什么祖国人民誉我们为最可爱的人？答案很简单。 因为我们是为了和平而战，为了中朝人民和我们的儿孙不再遭受战争的苦难，不再经历流血牺牲而战。大家说，为了中朝人民和我们的亲人能够早日过上幸福和平的生活，我们愿不愿意贡献出我们的一切，乃至鲜血和生命？ 愿意！愿意！愿意！如果
我们当中能有人幸运地回到祖国，回到家乡，我请你们骄傲地告诉自己的父母、兄弟姐妹、老婆孩子，还有所有的亲友，朝鲜的和平、祖国的安宁，是我们一枪一炮打出来的，是我们的战友用鲜血和生命换来的。我们每一位志愿军战士，终生都会为自己、为牺牲的烈士感到光荣和自豪。同志们，有！让我们面对朝鲜的山川大地，先向背后的祖国宣誓：热血铸和平，人在阵地战；热血铸和平，人在阵地战。